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점점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죠. 이런 결정의 근거로 캐치올 규제를 문제 삼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짚어봤습니다. 캐치올 규제는 무기 개발에 쓸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품의 수출을 통제하는 건데요. 여기엔 인증 허가는 물론 수출업자의 보고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일본이 캐치올 규제를 문제 삼았는데 정말 허술한지 비교해볼까요?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죠. 일본은 수출 대상국이 백색 국가에 포함되어 있거나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경우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규제 범위가 더 넓고 또 엄격하죠. 한마디로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8년 처음 공개된 뒤 소유권 논란이 이어졌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대법원 판결로 중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국가 소유로 결론이 났는데요. 논란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어떤 문화재인지 알아봤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쉽게 말해 해설서입니다. 반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사용법이 담겨 있죠. 간송본과 상주본으로 나뉘는데요.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본은 서울 간송미술관에 보관돼 있고요. 이후 상주에서 동일한 판본이 발견됐는데 이 상주본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이 가능해졌는데요. 언제쯤 상주본이 국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앞서 보셨듯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신체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또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되고요.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회사는 취업 규칙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취업 규칙은 근로 조건의 준칙인데요. 공무 규율이나 근로자 임금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괴롭힘 행위의 기준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 또 재발 방지 조치가 추가되는 거죠. 만약 회사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취업 규칙을 만들지 않는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취업 규칙을 의무화해서 회사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한다는 취지인데요. 제도적 울타리도 필요하겠지만 서로 존중하고 또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제일 중요한 과제 아닐까요?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